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TV 채널의 한국어 뉴스 시청하고 있습니다. 동아이성 기획투자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중순까지 동아이에 거의 40억 달러를 투자한 아세안의 두 회원국은 싱가포르와 태국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기업들은 총 등록 자본금이 36억 달러 이상으로 거의 10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산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입니다. 태국계 기업들은 거의 14억 달러의 총 등록 자본금으로 거의 40개의 프로젝트를 동아시아에 투자했습니다. 태국계 투자는 주로 공업지역, 도시지역, 농업지역 기술 기반 시설에 중점은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안에서는 동아시아에 투자한 회원국이 6개국이지만 싱가포르와 태국 외에 다른 국가는 소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민중성에서 제4군단의 무사령관이자 참모총장 전공특 대형 및 직능 기관들이 제70인 여단의 전문적 장교와 군인과 민주적인 생활을 하고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제4군단의 참모총장과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통해 제70인 여단 전문 장교 및 군인이 무대를 건설하는 데 많은 의견을 기여했습니다. 그 중에 리더십, 지도,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훈련, 전투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후 주택, 공무 주택 건강 보험, 제때 등 여러 정책 건의도 군 단장이 해결했습니다. 능관현의 문화생활 구축 연합 전국민 운동 운영위원회가 2024년 식품 안전을 위한 행동에 따른 시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식품 안전 및 보안은 계속 보장한다라는 주제로 능관현의 2024년 식품 안전을 위한 행동에 따른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2024년 식품 안전을 위한 행동에 따른 올해의 식품 제조 및 영업 활동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준수하고 선전 캠페인은 전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 연계 검사, 후속 검사, 감독은 실시합니다. 관리 문제와 위험성이 높은 식품 안전 위반 사항에 집중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문서를 선전 대상자에게 모급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선전 정보 작업은 강화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이고 면 및 마은 라디오 시스템은 활성화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하원이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상원에 이 문서를 조속히 통과시킨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나는 하원이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표를 해준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상원이 빨리 이 문서를 보내서 네가 법률로 서명하고 그 후에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은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원초 패키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자 지구와 수단, IT 및 문제와 자연, 재해를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보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의 5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610억 달러, 이스라엘의 260억 달러, 인도 태평양 안보의 30억 달러 등 이 법안은 4월 23일 상원에서 투표한 것입니다. 어제 현지 관리들은 하루 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방귀에서 배가 전복된 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오시판구의 시신은 수습했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무 목격자들에 따르면 배는 온벨라, 엠포코, 지역계, 장례식계 잠석하러 가는 도중에 은포쿄 강에서 전복되었을 때 300명 이상은 태웠습니다. 목격자들은 배가 많은 사람들은 싫어 나르기 때문에 침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계속해서 희생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이문어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